잡대르겠다 있으신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 소문이 나서 먹실 얼굴 한번 밤새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곤 넙죽절하고 아랫말상 진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채 없이 셋째 딸임을 사랑하오니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실한 놈이 눈물 흘리며 엉금엉금 뛰면서 아침 일찍 최진사 댁에 문을 두드리니 예 꺼내지던 볼기만 말했다고 넋두리 하네 아이고야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위감만 너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 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니 허탄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웃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 들어보니 최진 사양만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네 하참 이제 틀렸구나 또 일어서려니까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벌치구나 좋다 치와자 절을 쉬고 땡이로구나 천하의 호랑이 최진사 사위 되고 예쁜 색시거든이 먹실한 놈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은 일곱 개 복 중에서 한 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